예전부터 진짜 나오고 싶었어요. 예. 지금 몇 편이죠? 지금 저희가 이제 100회를 넘었습니다. 그죠? 네. 약간 이번에는 살짝 의심한 게 약간 더 이상 보는 사람 없나? 그때 수철. 아, 똑같은 얘기했어. 막 똑같은 얘기. 아니 나 사준이 좀 진짜 사람 없다 그래서 잭슨도 그러자 네네 그건 줄 알았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원래 두 분 부르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시니까 못 부른 거지. 100회까지는 중요하지만 101회부터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사실 두 분 모두 요리 프로그램이랑과 또 인연이 많으시고요. 그렇죠. 잭슨은 냉장고로부터 제 중국 버전의 사회자로 좀 활약하고 MC로 하고 있고 저 잭슨이 이제 중국 버전으로 냉장고를 부탁해 MC 하시는데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어, 맞아요. 네, 그래서 형이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MC가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크게 얘기하는 거. 거기서는 저 오프닝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살짝 해드릴까요? 네네, 살짝. 아, 거기서 보여주는 개인기 여기서 좀 해주시면 어때요? 거기서 하는 덤블링. 덤블링? 아, 진짜? 덤블링! 조심해, 뒤 조심해, 조심해. 마이크 조심하고. 카운트다운 해주세요. 5, 4, 3, 2, 1, Let's go! 이기신 분은 이 하늘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서 오늘 냉장고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좋은 곳이에요. 잭슨 지금 따라. 좋은 곳이에요. 잭슨 지금 따라. 잭슨. 자, 엘리. 형 먼저 세요. 정답. 동생 먼저. 정답. 정답. 좋은 곳. 지금 따라. 정답. 정답. 짜자자. 지금 따라. 정답. 정답. 다 나왔는데. 다 나왔는데. 지금 따라 한강 간다. 친구 따라 청담 간다. 친구 따라 한강 간다. 아무튼 이 대결의 승자는 잭슨입니다. 잭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방치해도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대신이네. 100회, 100회. 100회, 동생. 네. 어색하네. 아~ 안녕하세요, 잭슨입니다. 아, 잭슨이! 안녕하세요, 잭슨입니다. 아, 잭슨이! 야, 잭슨, 우리 아버냐. 야, 너 얘랑 프로다 말해, 그 너. 이렇게 했으면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워. 많은 생각하고 좋았을 텐데. 잭슨은 뭐 안 가져왔어? 저는 선물 가져왔죠. 오. 마카롱. 마카롱? 마카롱. 근데 솔직히 소용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냥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소용 없을 것 같아요, 그 선물. 너 옛날보다 한국말이 좀 줄었다. 형 항상 저의 귀 즐기기 때문에 캠을 없을 때 형 저 진짜 아들처럼 챙기는데 캠을 딱 키고 저를 죽여. 저를 귀에, 저의 귀 죽여. 잭슨아. 네? 너 지금 좋아. 여기 아시죠? 누구신지? 네, 저 잭슨이라고 먼저 소개해. 그렇죠, 그렇죠. 잭슨이라고. 잭슨입니다. 잭슨이라고. 그... 중국 사람. 이번에 신곡 나왔어요. 네. 제발 들어주세요. 잭슨 아빠예요, 제가. JYP 속사예요. 잭슨 매니저예요. 제발. 면이란? 와탕면! 네. 와탕면. 와, 그거... 만두, 만두 같은. 만두국 같은 거? 국물이 기름기도 없고. 새우도 있고. 근데 그 면을 그 위 노란자 있잖아요. 그 위 노란자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면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거야? 저는 그냥 먹었어요, 그냥. 어, 왔다면. 제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어. 팬들 좋아해서 안 좋아했어? 좋아했죠. 좋아했대요. 가위 알아야 되나보다. 그래, 마지막 한 끼를 먹으라면 뭐 먹어? 마지막 한 끼 왜 먹어야지? 그래, 왜 먹어? 한 끼 딱 먹는다면. 안 먹는다 그래. 어, 여기. 먹어.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경규라고 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한 끼 주전한 프로 아시죠? 아 근데 반찬이 없는데. 반찬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라면도 괜찮아요. 라면도 괜찮고. 네, 들어오세요. 아! 아! 들어오세요. 아! 어디에요 입구가? 거기 대문 열려. 아 그래요. 아니 이러고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다음에 봐요. 정신적인.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오늘 진짜 형님 100개 특집인데 진짜 이건 의미 있는 날이다. 우리 쌀도 해. 파이팅 넥슨. 파이팅 맛있게 먹어. 네, 맛있게 먹어. 네 형. 어, 축하해. 누가 100개 아니랄까 봐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우면동 어느 저녁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 이거 되지 않아요 지금? 저 거진 다 됐을 거죠? 네 그럼 제가 끌게요. 네 꺼요. 여기다 다 먹어주세요. 맛있을 거예요. 맛있어요? 대충 그냥. 이 그릇 너무 작은데? 제가 담을게요. 근데 저 간도 안 봤는데. 아, 아 이거 맛있을 거예요. 보세요, 한번. 어머니, 그만. 아니, 가만 있어봐. 예, 가만 있을게요. 더 도와줄 거 없어요? 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이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을게요. 한 그릇 뚝딱하게 만들 뜨끈한 찌개가 금세 완성되고 짭짤하게 간이 밴 갈치도 노릇노릇하게 구워진다. 그냥 드세요. 제가 할게. 힘들까 봐요. 힘들어 봐. 네. 바쁘.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너무 감사해요. 아우.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소주에서. 어머나, 제가 나들어야 되는데. 이것 좀 드셔보세요. 매운 거 못 드시면은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다. 김도 드시고. 금이도 달려있는 줄기야. 와, 와, 맛있어. 갈치 맛있지? 특유의 친화력을 인증하듯 처음 만난 어머님의 음식들과도 급속도로 한 몸이 되어가는 잭슨. 아주 그 다음 해봐요. 갈치집에 근데 중국 밥하고요? 한국 밥하고 어때? 중국 이거도 있어요, 똑같은. 아, 똑같아? 똑같아. 아, 똑같아? 그렇지, 한국에서 어디서 밥 먹어? 김밥. 아니, 저는 정말요, 형. 아니, 집에서는 밥 안 먹어? 한 번도 요리한 적 없어요, 저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 네. 이 동네로 이사 오세요. 제가 맨날 밥 해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우리 아들날 해주는 그때 해주는데. 그렇지. 그럼. 어머니 지금 고향이 홍콩이에요. 네. 홍콩 친구예요. 홍콩. 네. 아우. 우리말이 좀 서툴러요. 아니요. 그래도 여자 같이 이쁘게 생긴. 어느 정도 잘하는데요? 어? 어느 정도 잘하시네 진짜. 예. 중국 사람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8번. 잘 살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밥상을 이렇게 깔아놓고 도장님을 그 위에 올려놓고 이름을 적어줘서. 거기다가 절하는 거야. 아, 예. 돌아가신 분 계산날 그거. 계산날? 예. 아,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예? 저 손 봐요. 여자 손이 이게 뭐예요, 이게? 예쁜데요? 여자 손이 좀 곱상해. 어디 가서 나 그거 악수해 자면 제일 싫어요. 아. 일을 많이 해가지고 손이 거칠잖아요. 그래.
이 집 앞으로 해가지고 막 명절 날 되면 막 버글버글 했겠네요. 그죠? 그걸 알고 시집 오신 거예요. 몰랐죠. 이거 디저트 같은 건데요. 네. 봐봐봐. 케이크 같은 건데 단 거예요. 단 거 괜찮아요? 네네.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죠? 네. 네. 진짜 맛있네요. 우리의 신곡 나왔어요, 신곡. 네네. 네. 다음에 저희 콘서트 있으면 혹시 오늘 볼 수 있어요? 네네, 가야죠. 네. 또 까먹는 거 아니에요? 제 이름. 아니. 형처럼. 형 얼마 전에 제 이름 까먹어서 그 방송 같이 6개월 했는데 예전에 어머. 제 이름 까먹었어요. 장담인데 다음에 다 100% 까먹어요. 핸드폰에서 쓰세요. 알았어. 얘기 좀 해놓으셨어요. 알겠어. 바탕화면 해주세요. 알았어. 내가 왜 울려고 내가 찍어놓은 거야. 잭슨. 네. 제가 사실 예전에 홍콩 대표 펜싱 선수였어요. 어, 그래요? 네.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제가 런던 올림픽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 왜 펜싱을 한 거야? 제 아버지가 그 아시아 게임 금메달리스트 펜싱 선수예요. 제 아버지. 아빠가? 네. 근데 네가 그 어떻게 해서 네. 한국으로 오게 됐어? 제가 그 학교에서 농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JYP 캐스팅 팀이 와서 그냥 JYP 박진영 씨라고. 네, 아, 네. 박진영 씨. 네. 비닐 바지. 어, 네. 네. 알아요. 박진영 씨. JYP. 사는 집? 네, 네. 그래서 오디션 한번 봐. 제가 통과했어요. 아~ 근데 아버지, 엄마는 엄마, 아빠 그때는 또 부모님 입장은 죽어도 못 보내. 그렇지. 먼저 그때 제가 펜싱 좀 잘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얘 좀 조금 네. 펜싱 금메달 따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저의 나이 또래 세계 랭킹 11등이었어요. 제가. 11위. 11위. 와. 그러니까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들어갔어요. 사실. 근데 결국은 제가 그냥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그냥 보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 펜싱을 왜 했어? 아버지 펜싱 선수. 아버지 펜싱 선수. 몇 번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술 드셨어요? 얘 눈빛 봤어요? 내 표를 얘기해드린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야, 근데 그 펜싱을 어떻게 간들 수가 있어?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그렇게 오래 했는데? 제가 이 음악 안 하면 이 길을 선택 안 했었으면 아니, 나중에 늙은 다음에 뭔가 후회할 것 같았어요. 아, 100%? 네, 선택하고 한국 와서 활동도 하고 예능도 하고 형이랑 예능도 찍고 제 이름도 까먹고 너무 기초잖아.